바로 천사 염증. 아, 도와주는 거니까. 좋은 염증이었군. 그러면 이 만성 염증의 별명이 뭘까요? 아까 천사였으니까. 천사? 악마 염증. 오, 역시. 맞아요. 만성 염증의 별명이 바로 악마 염증. 악마 염증.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나는 여기 상처가 났는데 여기 생겼던 염증과 염증 조절 세포들이 조절이 안 돼서 전신으로 퍼진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난 상처가 여기 났는데 무릎도 퉁퉁 붓고 고름도 나오고 실제로 작은 세균이 들어갔지만 폐부터 콩팥까지 다 망가지는 폐혈증. 실제로 이런 염증들이 전신에 많은 질환들을 일으키고 어떨 경우에는 별 증상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훅 나타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치 잠수함처럼 쭉 염증 반응이 지장되다가 퉁. 그래서 만성 염증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가랑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이게 병이 들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뭔가를 알면 따갑고 아프면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만성 염증은 마치 가랑비처럼 천천히. 아, 무섭다. 조용히. 더 무섭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망가뜨리죠. 지킬 박사님, 만성 염증이 가장 심각하게는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암 중에서 이 특히 소화기계 암을 제일 발생을 많이 시키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 암세포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왜냐? 암세포가 만성 염증을 아주 잘 이용해요. 네. 근데 이 암세포는요, 이 조절 T세포를 가스라이팅, 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성 염증이 막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 사이에 암세포가 쓱 들어가서 조절 T세포를 속여요. 그래서 적군하고 악원을 구분 못하게 하는 거죠. 와, 대박. 이렇게 하면은 암세포가 본인의 정체를 숨기고 점점 키워서 정체가 커지면 오, 그때는 보이잖아요. 야, 조절 T세포나 다르면 야, 공격해. 늦었어. 이미 커졌죠.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영화네요. 전쟁 영화 아니에요? 자, 소리 들리세요? 이 시간에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뭐요? 태주 씨, 나는 보이는데? 뭐? 사실 암세포는 지금도 생산 중이에요. 저희한테도요? 진짜요? 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겁을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 NK세포 또는 세포 독성 T세포와 같이 이런 면역세포들이 암세포가 하루에도 500개에서 5,000개씩 생기는데 그거를 잡아먹고 파식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없애거든요. 유성민 우리 국가대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암세포가 생기자마자 그냥 확 건강하지.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 소화기계에는 다양한 염증이 있어요. 자, 위내시경 했더니 야, 만성 위축성 위염이래. 초음파를 했더니 오,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이래. 술을 좀 드셨더니 췌장에 염증이 좀 있대. 위내시경 했더니 역류성 식도염이 있대. 이런 것들 잘 관리하고 만성 염증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 역류성 식도염 방치하면 하부식도암, 위축성 위염 관리 안 하면 위암, 초기에 췌장염은 췌장암, 비알코올성이든 알코올성이든 지방간은 관리 안 하면 간경화 간암으로 갑니다. 어마어마한데. 20대부터 위염 예. 갖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끝일까요? 또 있어요? 또 있다고요? 실제로 각종 암, 고혈압, 당뇨, 치매, 심장질환, 루푸스, 크론병, 류마티즘 관련 질환, 그리고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만, 과체중도 실제로는 염증을 인해서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아니, 지기 박사님, 만성 염증이 비만까지 일으킨다고요? 아, 그럼요. 와, 아니, 제가 선수 시절보다 살이 꽤 쪘어요. 거의 한 10kg 정도까지 쪘다가 지금 좀 조절을 통해서 조금 빠진 상태긴 한데 이게 사실 만성 염증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악순환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이 내장지방으로 인한 만성 염증, 이게 당뇨병을 비롯해서 심혈관계 질환, 이거의 모델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내장지방으로 인한 염증 조절까지 기전으로 많이 밝혀져서 아, 그래서 살 빼야 되는 이유, 만성 염증을 조절하는 이유가 여기 또 있어요. 지킬 박사님, 제가 축구를 하다 보면 또 상처도 몸에 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염증이 끊기질 않는데 이것도 만성 염증인가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성 염증보다는 급성 염증이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지킬 박사님, 오나미 씨처럼 만성 염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바로 건강 검진 결과지를 확인하면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는 꼭 보셔야 돼요. 혈액 검사상에 나오는 콜레스테롤 수치랑 백혈구 수치입니다. 아, 백혈구 수치. 자, 여기 보시면은 LDL 콜레스테롤, 보통 우리 나쁜 콜레스테롤 불리는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동시에 중성 지방 수치가 높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